물길을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. 하지만 피해 지역 상당수는 물과 잔해 더미로 막혀 있어서 구조대가 접근할 수 조차 없습니다. 보트 업체는 접근하기 힘든 미아 지역 이시노 마트. 한 건물에 모여있던 주민들과 사람이 살아있다고 적은 고인을 흔들던 여성이 보트를 타고 온 구조대에 의해서 바깥으로 구조됐습니다. 잔해 더미 때문에 집 밖으로 한발 내리기조차 힘든 미아 지역 대세구 마트. 한 할아버지가 지붕 위에서 깃발을 꽂으다가 구조대에게 발견됐고 보트로 실비로 30만 5천 100만 피해 마을에서 자네를 지키며 생존자를 찾지만 지진발생 나흘이 넘어서면서 이제는 산 사람보다는 죽은 사람을 발견할 때가 더 많습니다. 내보낸 사람이 우주인과 체인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은 하나의 정도. 수만 명이 아직도 생존하십니다. 네, 이렇게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헤어진 가족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눈물이 겹칩니다. 기적적인 생활 소식이 간간히 이어지면서 사람들은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주는 기차 같습니다. 김태희 기자입니다.